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엄청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운이하고 엄청 고생들 하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해외 주식 경험 있냐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이 가만히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몇 마디 질문하고 나눠보면 어느 정도 해외하고 계신 제가 딱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좀더 진행에 좀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주식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중국 주식. 미국 주식을 좀 해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중국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이 계시고요. 미국 주식 계신 분이 한 4, 50% 정도 되는데요. 이 말씀부터 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숫자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안 한다고 내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때 얘기하면 나 주식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실 때 버스 타고 출퇴근하실 때 보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거의 99% 주식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 직장 출퇴근하신 분들.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인구는 업계에서 500만 명이라고 해요. 500만 명. 계좌 수는 한 3천만 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좌 수를 하나 갖고 있진 않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하나 더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이벤트 준다고 모여야 된다. 요즘은 하게 되면 뭐 3만원, 4만원 막 주잖아요. 그래서 계좌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맨날 미국 얘기하고 뭐 키움증권에서 누가 뭐 준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할것 같잖아요. 몇십만 명이랄까요? 500만 명 중에 몇십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자는 어르신들이니까 말안 하실 거야. 그쪽 예, 카메라 앞에 젊으신 예,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지금 본인의 아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네? 10%요, 10%. 10%면 500만 명이 50만 명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예, 선생님 웃으셨는데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예? 1, 2%? 아, 1, 2%, 1, 2%면 예, 말씀하세요. 와, 대박. 거의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TV 광고 많이 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지만 500만 명 중에 지금 계좌 수 자체가 2만 개가 잘안 돼요. 그리고 지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있죠. 거래하는 사람들을 조금 젊은 친구들 좀 이해가 되실 텐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보면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뉴스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사용자 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월간 활성화된 계좌 수라고 표현합니다. 증권회사는 이게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좌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요. 이게 월간 활성화 계좌 수란 업계에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 12,000명 될까요? 그럼 여기 아까 오신 분들은 진짜 0.1%에 속하십니다. 0.1%. 그럼 나머지 499만 명은 한국 주식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오늘도 주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테마주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도 열심히 방송하고 있고 다른 경쟁사 TV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나쁘다 좋다 얘기는 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꾸준히 올라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지금 겨우 있는 만 명은 진짜 행복할지 저는 사뭇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하듯이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순간 돈이란 돈은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6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에 다 써있다시피 미국 주식 투자는 약간 다르다. 그 말씀만 이해하고 가시면 저는 나름 보람이 될것 같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오늘 3만 원인가 비용을 내보셨잖아요. 그 값은 물론 다른 분들이 더 훌륭한 분이 많으시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몇 문장만 기억하시더라도 3만 원이 아니라 제가 장담하건대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분명 못 가십니다. 진짜로요. 종목 하나 말씀드린 거전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자.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